지적 장애 학생들로 꾸려진 대전 원명학교 배구팀이 2015 로스앤젤레스 스페셜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한 건 처음인데요. 예선에서 결승까지 모두 전승을 거두는 진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기적의 드라마를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대전 원명학교 배구팀 선수들. 미국 LA에서 열린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축제 2015 스페셜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나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대회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들은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예선 12경기를 포함해 결승까지 14경기를 완봉승으로 이겼습니다. 훈련할 때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이다 하고 열심히 해서 이기니까 이렇게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 같은 기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배구 전술을 익히기 위해 반복 훈련과 인내가 절실했습니다. 다리 아프고 숨도 차고 팔도 아프고 땀나고 배구 좋아서 열심히 했어요. 후원금과 지원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4년 동안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경기 내내 운도 따라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성취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똑같이 아주 충만한 그 성취감을 느끼고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배구를 하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된 태극전사들. 그들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